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이애미를 출발하여 자메이카, 조지타운, 멕시코 코즈멜, 바하마의 수도 나소를 거쳐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7박 8일의 크루즈 MSC 디비나의 일정 중 선택 관광으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가오리 투어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타운에서 저희 크루즈는 바다 한가운데에 정박을 했고 보통 이럴 때는 육지까지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작은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날 저희가 선택한 일정은 가오리 투어입니다. 선택 관광인 가오리 투어는 요트로 이동했습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죠? 수돗물처럼 맑아서 혹시나 하고 맛을 봤는데 역시나 정말 짰습니다. 가오리가 많이 살고 있는 이곳 벌써 많은 다른 크루즈 여행객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바닥으로 지나가는 가오리들이 보이시죠? 이곳에는 크루즈 선택 관광으로 온 분들과 그렇지 않고 수상 택시를 타고 개인적으로 온 분들 두 분류로 나뉩니다. 선택 관광으로 크루즈사와 함께 오신 분들 근처에는 가오리들이 훨씬 많이 지나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빨간 통이 보이시죠? 저 빨간 통 안에는 오징어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오징어들을 선택 관광을 위한 가이드 분들이 가오리들에게 미끼로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오리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된 거죠. 덕분에 저도 가오리들에게 뽀뽀를 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